안녕하세요. 바오세미입니다. 가뭄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비가 안 올 때는 가물어가지고 이 뜰에다가 물주기를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면은 물주는 시간 절약이랍니다. 맨드라미 꽃이 비를 맞아서 그런지 너무너무 예쁩니다. 잠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2024년 9월 12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바오스미는 화성시 서부 노인복지관 라인댄스 수업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1시부터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있을 건데요. 오전에는 쉬고 올지 바오세미 농원 텃밭에서 영상을 잠시 찍겠습니다. 이거는 할미꽃인데요. 할미꽃 모종인데요. 올해 씨앗 뿌린 거예요. 이렇게. 올해 한 할미꽃 씨앗을 한 2,000개 정도를 뿌렸는데 하도 가물어서 그런지, 다 죽고, 이렇게 살은 거는 원래 이만했어야 되는데 하도 날씨가 뜨거워서 그런지, 죽고 살아남은 거는 그래도 많이는 살아남았답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오늘을 즐깁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나무 색상들이 엄청도 예쁘고 좋으네요. 힐링 그 자체랍니다. 이 고무나무도 비가 내려서 그런지 와, 예쁘다. 환상적이에요. 어느 수목원에 온 것처럼 그렇게 멋지고 멋지답니다. 이 칸나 좀 보세요. 칸나꽃이 비를 맞아서 그런지 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영상 찍으면서도 내가 늘 호강한답니다. 이제 밤도 알밤도 뚝뚝 떨어지고 이제 전형적인 가을이랍니다. 추석이 내일 모레라 그런지 이제 며칠 남았다고 이제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된답니다. 이 뜰의 정원에 정원각국의 뜰안의 정원 이 봉선화꽃도 주위로다가 쫙 펴서 예쁘고, 바오세미 농원은 직접 우리 신랑과 내가 가꾸어주는 힐링 동산이랍니다. 칸나꽃 예쁘지 않나요? 칸나꽃 옆에 옥자마는 비를 맞아서 그런지 훨씬 더 청초한 모습으로 되어 있답니다. 장미서부터 천일홍서부터 백일홍서부터 비가 내려서 그런지 천일홍이 다 이렇게 고개를 수그렸습니다. 고개를 수그렸다는 게 쓰러졌다는 거랍니다. 근데 예쁘긴 예쁘네요. 성모님, 우리 집 잘 지켜줘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은근히 이 야생화 꽃들이 예뻐요. 한 바퀴 이 바오세미 농원을 돌려면 한 2시간 정도는 걸리는데, 제가 잠시, 벌써 2분이잖아. 벌써 3분 됐네. 영상만 들었다 하면 이거 핸드폰으로다가 칸나꽃 좀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비가 와서 내가 모종을 다 내놨어요. 1일 초서부터 이제 란타나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란타나는 삽목이 잘 돼가지고 뚝뚝 꺾어가지고 헤매는 엄청도 잘 돼요. 모카 꼭 구경하세요. 화분에 모카를 심어놨더니 텃밭에서도 모카는 잘 되지만 화분에서도 잘 된답니다. 요거는 꽃이고요. 요거는 모카 솜이 빵 하고 터지기 직전이랍니다. 이제 하얀 소미로다가 변신할 거예요. 이렇게나 예쁘게 가꾸고 있는 바오세미 농원 이랍니다. 텃밭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김장배추도 심어놨는데 김장배추도 비를 맞아서 그런지 아마 예쁘다. 할미꽃 모종도 잘 자라고, 이곳이 이렇게 하루에 2시간씩 물을 줘야지 되는데 물을 안 주니까 신나네요. 신나 그 자체랍니다. 다리아 꽃도 비를 맞춰서 그런지 예쁘고 다리아 색상도 여러 가지라 와, 칸나는 진짜도 예뻐요. 내가 지금 우산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잠시 우산을 안 썼답니다.
우선은 안 써도 이렇게 비가 한 방울도 안 맞고, 이쪽도 비를 맞아서 1일초도 쓰러졌네요. 네, 우선은 이쪽이 이렇게 팽개치고, 할미꽃 모종서부터 매발톱 모종서부터 잘 키우고 있고요. 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유홍초도 보여드릴게요. 이쪽에는 1일초, 텃밭에다가 이렇게 다 심어놨어요. 요거는 1일초, 여기는 맹문동, 무늬 맹문동. 묵미 맹문동 꽃은 은근히 예뻐요. 씨앗이로다가 또 번식하면서 하고, 여기는 유홍초, 텃밭에 유홍초 심어놨더니 별꽃이라 그래갖고 엄청도 예쁘네. 와, 요거는 씨앗이로도 번식이 잘 되고요. 엄청도 잘 퍼져요. 완전 별꽃이 이렇게나 예쁘답니다. 그리고 요쪽은 아삭이 고추가 쭉 돼 있고, 요거는 김장용파. 대파, 김장할 때 여기서 사지 않고 파는 여기로다가 실컷 내가 대파는 쓴답니다. 까리코츠도 주렁주렁. 텃밭 농사의 즐거움이랍니다. 이쪽에 이제 가을 오이서부터 배추 모종서부터 심어놨어요. 가을 뭐 이거는 오이. 오이가 쑥쑥쑥쑥 잘 자라네요. 와, 이렇게 밤송이들이 이제 연글기 시작했네요. 밤이 뚝뚝뚝, 알밤이 뚝뚝뚝 떨어지고, 가지도 많이 심어놨더니 가지도 이렇게 예쁘게나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약 안 줘도 쑥쑥 잘 가고, 요즘에는 이제 석산화꽃이, 이 상상화꽃이 지고 나면 석산화꽃이 이렇게 지는데, 여기 꽃무릎이에요. 꽃무릎. 우리 집에 있는 바오세미 농원엔 꽃무릎도 예쁘답니다. 선홍색이로다가. 그래서 요 꽃무릎 보여드리려고 영상 찍는 거고요. 예쁘지 않나요? 예쁘죠? 꽃무릎 석사나. 오늘의 영상을 담았습니다. 이제 이거 모카 솜 하얗게 솜을 드러낼 거예요. 오늘의 영상 끝 하면서 2024년 9월 12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 라인댄스 운동하러 서부노인 복지관 수업하러 가요. 예쁘다. 모카꽃이고요. 텃밭에 심어놓은 모카꽃, 요거는 꽃무릎. 영상 끝. 안녕. 요 꽃무릎 석산화예요. 안녕. 내 손. 꽃무릎과 모카. 요거는 솜. 하얀 솜 드러내기 전 찰카 영상 찍었습니다. 인증샷.